경망해서가 아닙니다. 마마께서 세자를 미워하신다면 세자도 당연지사 마마를 미워할 것이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필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중정 마마, 힘이 내 본색이옵니다. 너무 괴념치 마시옵소서. 아닐 것이니라. 세자를 아끼려는 애미의 자애로움일 것이니라. 당치 않으신 분부시옵니다. 희빈의 본성이 악독하여 그 모든 것을 머리에 두고 이리로 왔을 것이옵니다. 잊으시옵소서. 잊으셔야 하옵니다. 어찌해야 할지, 내가 대전으로 가야 할지, 그래서 세자의 외숙을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해야 하는 겐지. 천부당, 만부당하신 분부시옵니다. 우의정 대감이 장희제를 다시 불러들여 논제하려는 것은 숙이 마마를 독살하려 한 빌미를 밝히고자 함임을 유념하시옵소서. 허면 세자의 외숙은 기필코 도성으로 불려올 것이옵니다. 마님! 마님! 소인 업동입니다요! 자네 대감마님 외시지 않고 어찌하여 혼자 왔는가? 대감마님을 외시다니요? 이런 답답한 사람을 만나. 그래, 모를 수도 있겠지. 어서 들게, 어서. 예. 아니,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대감마님을 외시오다니요? 좌인이 다시 도성으로 잡혀와서 문초를 받게 되었다지 뭐냐. 뭐라고요? 하오시면? 아휴, 일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꼬이는지 원. 잡혀와서 매질이나 당하지 않을지. 자네는 좀 쉬어야지. 그만 나가보시게. 마님, 대감마님께서 돌아오시면 마중을 국립도 해야지요. 마중이라니, 자네 정신이 있는가? 우리들이 그 어른이 식솔이라는 걸 알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맞아 죽을 것일세. 허니 그런 걱정 말고 나가서 쉬시게. 예, 마님. 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어찌해야 하는고? 어머님, 동평군 댁에 가셔서 군부인 마님을 한번 만나 뵙고시지요. 지난번에 가서 그렇게 당했으면 되었지. 거기가 어디라고 다시 간단 말이더냐. 사정이 그때와는 사뭇 다르옵니다. 그때는 문초면은 면할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문초를 받으러 올라오신다질 않습니까? 아휴, 저질러 놓은 일이 있는데 매질이라도 당하게 되면 입을 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약을 받을 수도 있사옵니다. 뭐야? 사약이라니? 어머니, 전하의 총빈을 독살하려고 하질 않았습니까? 게다가 물증까지 있다질 않습니까? 물증은 무슨 물증? 다르지 않은 당제가 있고, 대감께서 쓰신 언문의 편지가 있고, 매맞은 사람, 재물을 빼앗긴 사람이 줄을 섰으니. 닥치거라! 네 입에서 어찌 그딴 말이 나와? 어머니, 대감을 위해서 상소를 올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희빈 마마께서 힘이 있으시옵니까? 우선은 사람 목숨만은 살려놓고서 일을 도모해야 되질 않겠습니까? 아이고, 늘 언제 앉아. 어찌하시겠는가? 나나 세자를 위해서라도 대전으로 나가주는 것이 사람 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중전마마시면 모를까? 소인과 같이 미천한 것이 어찌 정사에 관해 간언드릴 수가 있으리까? 정사에 관한 일이 아니지라는가? 우리 세자를 위해서 간언하는 것이 어찌 정사에 관계된 일이 되는가? 숙이마마, 어마마마의 당부를 들어주소서.
숙이께서는 지난날 내게 매질을 당한 것이 아직도 그리 가슴에 사무치시는가? 당치 않으시옵니다. 다만 저는 이름 없는 후궁의 도리를 지켜가고 싶을 뿐이옵니다. 이름 없는 후궁이라 하였는가? 전하의 혈선을 잉태하셨는데도 희빈마마 들으시게, 자네가 왕자를 생산하여 그 왕자로 하여금 우리 세자를 밀어내고자 하는 속내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마마 아니옵니다. 소인은 단 한 번이라도 그 같은 방자한 생각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없다. 정녕 없다면 우리 세자를 위하여 당장 대전으로 나가야만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장 대전으로 나서시게. 그래야만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일세. 가십시다, 세자. 어차피 잘된 일이 아닙니까? 저 간악하고 못된 장씨 일가를 이번 기회에 처단을 해야지요. 공주마마. 중전마마. 제가 어디 마마의 고통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또 내 자식을 죽인 원한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그런 사감이 아니라 공론을 입에 담고 있음을 아셔야지요. 공론? 예, 공론이지요. 옛 성현의 말씀에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공론이 누항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공론이 조정에도 없고 누항에도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를 않았습니까? 헌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론이 누항에만 있지 조정에는 없지를 않습니까? 임금이 길을 막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백성들의 소망을 모르실 밖에요. 공주마마,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중전마마, 내가 지금 주상을 헐뜯고 있습니까? 중전마마를 복위시킨 주상은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성군이십니다. 허나 아직은 춘추가 왕성하시니 이제부터가 아닙니까? 그런 주상을 돕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주마마. 허나 장희제를 다시 치죄하는 것이 제가 지난날 겪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비춰질까? 저는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저는 병까지 든 몸으로 다시 공모의 자리에 올라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성인이 국모의 자리에 계신데 저 못된 희빈의 식솔들이 사람이면 중전마마의 아름다운 심성을 배워야지요. 그래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주마마, 동원 돌로 듣지라는 전원이옵니다.